이번에는 주방 부분을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 만약 우선 이 영상을 딱 보자마자 느낌이 있는 사람은, 여기 30평대 아파트 맞아?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거야. 자, 이번에는 주방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보통 이런 30평형대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투베이 구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투베이 구조가 보통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어진 집들인데, 이 집들의 장점이 주로 이 길쭉하게 생긴 이 주방이 대부분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름 버전들을 막 여러 개 만들어 본게 보통 예전 구조가 기역자 형태라 그래서 그냥 기역자 형태로 보통 만들어져 있어. 상부장, 하부장이 기역자로 돼 있고 끝부분에 이제 냉장고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기역자 구조고, 그다음에 그걸 조금 진화시킨 게 디귿자형 구조라 그래서 그 기역자 끝머리에다가 아일랜드를 만드는 게 있어. 이건 다 우리가 이렇게 도면이나 영상으로 완성된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많이 했던 11자형 구조라고 해서 뒤쪽에 상하부장 넣고 앞쪽에는 아일랜드를 넣고 앞쪽에 식탁 놓는 구조. 이게 이제 11자형 구조고, 그리고 조금 더 진화했던 게 이제 아예 점점 뒤쪽에 있는 벽을 막기 시작해. 뒤쪽에 이제 보통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대한 의존도가 좀 없어지면서 그걸 막으면서부터 보통 F자형 구조가 나오기 시작해. 우리가 최근에 했던 구이동 현장이 F자형 구조였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여줘볼게. 그 나름대로 장점이 꽤 있거든. 그게 또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T자형 구조를 만들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있잖아, 이 주방 안에서 웬만한 평면을 해결하려고 해. 왜냐면 요즘 이제 많은 이제 플랜들, 이렇게 평면 계획한 것들을 보면 있잖아, 거실이 좀 넓다 보니까 거실에다가 주방을 옮기는 사례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안방 욕실이나 거실 욕실 쪽에서 배관을 빼갖고 와서 그 싱크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나 식탁 같은 걸 놓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쪽 공간에다가 자그마한 뭐 드레스룸이나 뭐 작은 공간을 만들게 되는 평면들도 많이 해. 근데 이것도 괜찮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주방이 있는 공간에서 주방을 최대한 풀어보자라는 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 바로 T자형 구조야. 우선 영상에서 보여지면 알겠지만 거의 주방을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거의 완전 타이트하게 주방으로 썼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 완벽하게 바닥 보면 바닥재에서도 분리를 해줬지. 자, 너는 거실, 너는 주방.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 준 거야. 그러면 보면 이 주방 구조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평면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보통 주방 구조를 설계하다 보면은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렇게 요즘은 많은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을 먼저 일단 어딘가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 싱크볼이나 인덕션 같은 걸 배치를 해야 돼. 이번에도 우리가 이따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저 뒤쪽 공간에다가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키큰장까지 배치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는 지금 보다시피 대략 한 3.5에서 4m 정도 되는 긴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봐봐, 우리가 보통 식기세척기를 쓴다고 해도 보통 간단한 물설거지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저 안쪽에서 창만 보고 벽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벽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거실을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가족들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할수 있는 공간을 바로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이번 거의 포인트는 바로 이맨 앞쪽에다가 이 싱크볼을 배치한 거야. 그리고 싱크볼 배치하면 알지, 바로 측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식기세척기가 있어야 돼.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을 바로 깔아줬지. 근데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물설거지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경우에 아무리 얘를 이렇게 넘겨놓는다고 해도 실은 이쪽이 약간 물이 젖는다? 이게 집안일 해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한 거야. 마루로 하지 말고 타일로 전체 갑시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타일로 하면 이쪽은 닦기만 하면 되니까 유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싱크볼과 식기세척기를 한 세트로 공간 디자인을 했고, 이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많은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하부 쪽 공간 같은 경우는 수납을 선반 같은 거 계획을 해서 할 예정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통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에 보통 측면으로 끝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왼쪽에도 좀 간단한 거 올려놓고 오른쪽에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좌측 우측 모두 한 20cm, 3cm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을 뒀어. 그러다 보니까 작업대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두다 보니까 밑에 서랍이 보다시피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일단 메인 서랍은 당연히 이 인덕션 밑에 있는 이게 지금 당연히 메인 서랍이지. 이 메인 서랍을 먼저 기획을 하고, 메인 서랍을 기획을 하고 측면에는 양념장을 놓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인덕션을 놓고 이 공간은 실은 이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이 공간은 늘고 줄일 수 있거든. 이 전체 평면의 길이에 따라서 실은 그래서 머스트로 해야 되는 거는 싱크볼,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인덕션에 메인 서랍까지 메인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망장,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서랍장을 넣어주면 아주 퍼펙트한 공간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간은 근데 모든 아파트마다 전체 길이가 어떤 집은 5m, 어떤 집은 4.5m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조절 값을 여기다 두고 머스트 값을 순서대로 맞춰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 우선 지금 보면은 내가 다니는 이 여기가 바로 주동선이라고 해. 여기에는 동선이 두 개가 존재하거든. 주동선과 이제 보조동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공간을 쓰는 사람은 여기가 가장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닐 때 불편함이 없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대략 85cm 정도 기획을 했어. 그리고 반대로 보조동선이라고 생각했던 측면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55cm 정도로 계획을 했어. 근데 보다시피 그냥 55cm여도 사람이 다니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하지만 뭐 물건 갖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주로 저기 다니는 거고, 급하게 뭐 냉장고 같은 거 갈 때는 이쪽으로도 갈 수는 있어. 그리고 보다시피 이쪽 계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보다시피 간단하게 여기 앉아서 뭐 엄마가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아이들 같은 거 앉아서 식사할 수 있을 정도 두 명 정도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를 만들어줬지. 특히 이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쪽 공간을 얼만큼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느냐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은 한 30cm에서 40cm 정도 여유 있게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래야 내가 이렇게 성인 남자가 무릎까지 다 넣어서 앉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앉을 수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 이걸 이제 안쪽에 조금 수납한다고 이 공간 좀 짧게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일랜드의 그 하부 수납도 잘 못 쓰고 앉는 사람도 약간 엉거주춤하게 약간 이렇게 앉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 그래서 의자로 쓸 거면 확실하게 의자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해라. 이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장을 나눈다고 봤을 때 60cm가 있으면 여기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이 나머지 공간은 전체 다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서랍으로 계획을 했어. 그래서 자잘한 것들 물건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은 이 하부에 전체 다 이렇게 수납을 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실은 이렇게 보여지기엔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수납 공간들까지 다 케어를 했다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측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부딪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이 공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목공 작업을 해가지고 필름으로 감싸게 됐었어. 그래서 이 벽 전체를 저 끝까지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해서 그래 나름 주방에서 좀 약간의 포인트를 줬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공간에서 우리가 돈을 좀 썼던 공간이 있어. 그건 바로 이 상판이야. 보통 이제 세라믹을 많이 요즘 뭐 하이엔드에서는 세라믹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는 항상 LG 하이막스의 오로라를 많이 사랑하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오로라를 써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좀 멀리서 봐주면 우선 측면을 일단 당연히 쭉 내려줬지. 근데 아마 나하고 상담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거 갖고도 많이 디테일을 따지지. 이걸 끝까지 오고 그냥 옆에 EP판이라고 해서 가구재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인조대를 내릴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실제 여기는 알다시피 이게 전체가 한 1m가 넘으면 이 가구재로는 한 판으로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면 실제 이음매 같은 게 발생하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거든. 그래서 별로 예산에 크게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여긴 대부분 상판을 꺾어서 내려주는 게 디자인적으로 멋있고, 보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포인트를 한 건 쭉 그대로 가서 이 벽까지 태워 올렸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 벽은 우리가 뒷면을 가보면 또 야, 뒷공간도 이렇게나 많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뒤에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 계획을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뒤에 수납장을 등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 공간 자체가 일체감 있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뒤쪽 공간으로 이번에 또 들어가 볼까? 이제 우리 뒤쪽 공간으로 왔는데, 아까 보면 이제 아일랜드 상판이 쭉 쳐진 그 벽 뒷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뒤쪽 공간에는 보다시피 한쪽에는 이제 김치냉장고, 냉장고, 그 다음에 키 큰 장을 기획해서 수납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한쪽 벽을 전체 다 공간 네, 짜임새 있게 계획을 했어. 간단히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기 김치냉장고고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야. 그리고 상부는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냉장고,
상부장으로 계획을 했고, 그러고 이제 이쪽인데 이런 공간들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짜임새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을 계획할 때는 보통 그냥 키 큰 장 도어 두 개 정도로 기획을 하는데, 그럼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져. 왜냐면 도어를 열고 또 안에 물건을 뭔가 꺼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부의 일정 구간까지는 서랍으로 기획을 해도 전혀 디자인적으로 난 깨진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서랍이면 물건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바로바로 물건들을 꺼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바닥에서 한 1200 정도까지는 서랍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런 상부 공간 같은 경우는 위로 열리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오븐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오븐, 전자레인지, 뭐 밥솥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하지. 그리고 저 뒤에 창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 저 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지 않은 거야. 왜냐면 실제로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도 답답하다 하면 저 창도 열 수 있게끔, 밖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창문 다 열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그래도 창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개념을 좀 살려보고 싶다면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게끔까지도 계획을 한 거지. 근데 다만 이제 이 도어를 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이어서 지금 보면 이제 벽이 설치가 됐는데, 이 벽이 설치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쪽 공간도 수납을 극대화한 거야. 똑같이 구성은 하부는 서랍으로 계획을 했고 상부는 이렇게 오픈 형태로 계획을 했어. 왜냐면 어차피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사용자가 딱 와서 여기 뭐가 있다 하고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선반이 좀 높게 계획을 했잖아. 이 공간은 나중에 이제 믹서기 같은 좀 이렇게 키 큰 물건들 있잖아. 그런 거를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놓을 공간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된 거야, 이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아일랜드 바로 뒷공간인 이 냉장고 공간도 이렇게 보면은 좌측 우측 모두 다 짜임새 있게 기획을 했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들어와서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 바닥에 단차이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쪽 공간에 큰 오븐을 하나 놓을 예정이야. 그래서 근데 그 오븐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달린 형태라고 해서 이쪽 공간에는 별도로 무언가 배치하지 않았고 이쪽에 콘센트만 하나 만들어줬어. 전력 많이 먹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납으로 계획을 해서 하부는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상부는 또 이렇게 상부에 인도대상 마감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올릴 수 있게끔 계획을 했지. 그 다음 개방감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도 우리가 아예 평상시에 환기할 때는 이렇게 전체 다 열릴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 창으로 계획을 했어. 그래서 역시나 환기를 시키고 싶을 때는 틸트 앤턴 기능을 활용해서 환기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도 실제로 약간 안쪽에 좀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쾌적하게 공간 계획을 했고, 또 이쪽 보일러실 안쪽도 보면은 보일러 들어가고 보일러 하부도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방 그 T자형 구조의 여러 장점들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실은 T자에 쉼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까, 아니면은 소문자 T자라고 해야 되나? 실은 저쪽 공간에 남은 팬트리장이 있어서 마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이 공간은 이제 팬트리 공간인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야. T자형 구조든 어떤 구조든 만약에 주방을 꾸민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공간까지 해도 수납이 부족하다 하면 한 가지 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 건데, 보면 원래 이제 주방 옆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아마 방 사이즈로 따졌을 땐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일 텐데, 이 방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줄인 거야. 그리고 앞쪽 공간을 지금 보면은 주방 쪽에 내어준 거지. 그래서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성을 보면은 주방에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인방이란 걸 만들어서 나중에 이쪽에다 커튼 같은 거를 설치할 예정이야. 그래서 실제로 저쪽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그리고 자녀방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도 안쪽에 이제 공간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커튼이 없긴 한데,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또 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는 굳이 도어 같은 걸 만들면 공간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보다시피 오픈형 선반으로 기획을 했어. 깊이는 한 45cm 정도로 기획을 해서 뭐 식료품이나 여러 수납들을 쭉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또 깨알같이 이쪽 안쪽에 원래 이 방에 있었던 수납장이긴 한데, 이 수납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쪽 공간인데 좀 그래도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벽 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반 같은 거에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좀 했고, 하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냥 큼지막하게 두 개로 나눠서 아마 고객님께서는 이쪽에 이제 약간 양주 같은 무거운 짐들을 좀 느꼈다고 해서 여기도 선반, 이 보면은 레일을 그 블룸 레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 안쪽 공간까지 수납을 극대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이 보통 30평대 구조를 짜다 보면은 냉장고의 위치라던가 아일랜드를 하고 싶다라던가 팬트리 공간이라던가 수납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마다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해결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면은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해서 이 새로운 이제 주거 환경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